저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개발 이사를 맡고 있는 이용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마블러스 디자이너 9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과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놓은 페이지라서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마블러스 개발 이사 2018년부터 개발 방향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개드렸던 것이 마블러스 디자이너 9이었는데 제가 마블러스 디자이너 10-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께 세션을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마블러스 10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마블러스 디자이너 9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D랑 3D를 모두 예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UV 언랩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2D가 더 중요한 것이 시뮬레이션의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2D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D를 아무리 편집을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2D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전적인 부분이 되게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의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나 세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면 맨날 하는 얘기가 주름이 굉장히 예쁜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뭐 시뮬레이션 툴들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적인 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이제 세상을 리얼타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속도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도 체인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하는 거를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개발하고 방향을 만드는 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도와 퀄리티를 어느 정도 둘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마블러스 디자이너 9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정의하기에는 저희가 역대 어떤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버전이라고 제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리타폴로지라는 툴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 거를 어떻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GPU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정말 오래도 걸렸고 힘들었던 리타폴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리메시나 리토폴로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모델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메쉬를 쿼드로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온 거로서는 간단해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야의 뭐 요새 보니까 오토 리메쉬 이런 것들도 나왔고 지브러쉬에 있는 지리메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3D 모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예쁜 쿼드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실 거고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2D의 모양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 UV 모양까지 유지를 하는 툴은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그거였어요. 3D의 툴을 유지하면서 2D를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게 할 것인가. 그래야 시뮬레이션의 퀄리티도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상 시뮬레이션도 보너스인 거죠.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았던 거는 어떻게든 자유도도 그러니까 자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3D와 2D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좀 늦어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방향도 많이 바뀌고 사실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일이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의상이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당연히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블러스의 진입장벽 중 가장 힘든 게 아마 이런 식의 제목. 그러니까 2D와 3D가 어디를 붙어야 되는가. 이거는 심지어 사실 복잡한 의상도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의상인데 이 정도의 제목이 들어가죠. 게다가 제목이 한 곳과 한 곳만 되는 게 아니라 한 곳과 여러 곳이 제목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랑 여기에는 전면 개수도 같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부 도형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내부 도형들을 만드는데 이런 내부 도형들을 유지하면서 막 리터폴로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도를 저게 했던 게 저희가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 포나 5 시절에 냈던 어떻게 보면 쿼드죠. 쿼드다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시키면서 하게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쿼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를 했더니 답글도 이제 이건 쿼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도 되게 슬펐어요. 사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예쁜 컷은 안 나오고 제작 조건이 너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동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손을 믿고 툴로서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메쉬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결을 살린 어떤 그런 쿼드 어떤 그런 것들과 더 예쁜 쿼드 그리고 사각형만 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인데 우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결대로 쿼드를 하는 게 아니라 쿼드를 만들고 그 결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훨씬 더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리타폴로지를 개발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매뉴얼 플러스 리타폴로지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고요. 리타폴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툴 등과 약간 다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D와 3D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연동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같이 기능을 개발해 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컷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런 리타폴로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잘라가면서 이제 훨씬 더 자유스럽게 그림이 작죠? 이렇게 작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어떤 컷을 한번 잘라가지고 이제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리메싱 베타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저는 베타라는 것을 넣은 거는 그 리메싱의 기능 자체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개발된 리타폴로지와의 호환을 통해서 그 베타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리메싱을 통해서 이거를 리타폴로지로 변형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신경 쓰이시던 삼각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지워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예쁜 어떤 그런 메쉬를 만드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당연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리타폴로지 자동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과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런 피드백들이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적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죽일지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힌트들을 토대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리타폴로지 자동화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은 여러분들의 주시는 피드백과 함께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런 툴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피드백을 주셔도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메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패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도 못해도 말았던 GPU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제가 답글 중에 되게 가슴 아팠던 게 어떤 분께서 막 크리스마스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이런 식으로 되게 기뻐하시는 걸 봤었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구성이 구겨져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사실 의상 시뮬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그런데요. 이제 의상 시뮬레이션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시뮬레이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충돌 처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시는 예를 들어서 게임 엔진이나 이쪽에서 의상 시뮬레이션 해보셨다면 시뮬레이션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충돌 처리는 거의 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돌 처리라고 해도 대부분 캡슐을 씌워가지고 충돌체를 만들어서 하거나 의상과 의상 사이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그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그러거든요. 마블러스 제너가 주름이 예쁘고 의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충돌 처리가 그래도 현존하는 모든 프로덕트 사이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충돌 처리는 저 리본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는 CPU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충돌 처리가 굉장히 CPU 요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시뮬레이션 부분은 저희가 GPU를 완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충돌 처리는 GPU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 처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이것들이 충돌이 잘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아직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빠르게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과 충돌 처리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충돌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 사용하기 조금 힘들고 복잡한 씬 그리고 의상과 의상이 많이 부딪히는 씬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100% 다 이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과정이나 얇은 그 한겹의 의상, 드레이핑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좀 효율이 되겠지만
충전 처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기능으로 낸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드레이핑을 하시거나 전체적인 경향을 보실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당연하지만 고칠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생각 중에 있고 개발 중에 있고 충돌 처리까지 GPU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는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하기 힘들고요. 이게 이제 저희 초창기 버전 시뮬레이션 할 텐데 네, 이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요. 저희가 GPU로 옵션을 바꾸기만 해도 막 시뮬레이션 했는데 막 벗겨지고 막 되게 민망한 장면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온 거고요. 당연하지만 저희가 조만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현재 버전 마블러스 9에도 당연히 패치를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들어간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러스 디자인 10인데요. 사실 마블러스 디자인 10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0주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하던 10주년인데 10주년이 되면 되게 다들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아이폰도 X라는 걸 만들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10주년이 됐더니 막 갑자기 막 이상한 게임 막 6개, 7개를 발표하고 네, 마블도 막 여기 보면 첫 번째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냥 넘기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10주년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10주년의 키워드는 우선 코드네임을 저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X라고 잡았습니다. 다들 X를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10주년이 되면. 그래서 우선은 붙여봤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변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툴은 패션 쪽에서 시작이 된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그것을 이제 CG 툴에서 얼마든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왔던 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CG 쪽에서 많이 오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접근성 그런 부분도 힘드셨을 거고 툴을 배우기도 힘드셨을 거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과 어떤 좀 어떻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선 마블러스 디자이너 X를 발전시킬 거고요. 앞으로 훨씬 더 지금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 중 하나가 이 툴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실행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께 접근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다음 버전에서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좀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버전과는 다르게 중간중간 계속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하지만 유저 프렌들리한 쪽으로 가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라도 좋으니까 한국어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개발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휴식 시간이죠, 지금.